오늘 25가 새로운 이제 제목을 한번 하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을 물리쳐라. 이런 이제 내용인데 거기 본문에 거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가까울 때 받은 시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끝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이거요. 자, 이제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뱀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에돔 땅을 지나서 모압 땅을 지나가지고 여기 갔어요. 근데 여기 이제 가니까 요단 이쪽이 이제 바로 이제 여기 지금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 갔는데 여기 이제 누가 있었냐? 모압 땅이 있는데 여기 모압 땅으로 갔는데 여기에 모압에가 뭐냐면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그런 일들을 듣고 굉장히 이제 이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쪽으로 이제 지나가는데 그냥 길을 내주면 될 건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떤 생각하냐?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저 백성을 저주하라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나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발람 선지자를 보내요. 데려와요. 어디에서 데려오냐 그러면 부올의 아들 거기에 있는데 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데까지 사람을 보내.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이제 거기 본문을 보십시다. 그 이제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단을 막 바꾸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곧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연단이 끝나가고.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 때 꼭 시험이 오거나 이 축복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런 역사가 꼭 있어요. 꼭 있어.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업이나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라갈 때 꼭 시험이나 문제거리나 이런 것들이 꼭 온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울수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가까이 왔다고 했잖아요. 쭉 또 멀어져 버려. 멀어져. 그러면 다시 그것이 돌아오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주어지는 축복의 기회들을 절대로 빼앗기거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 한번 1번 이스라엘이란 모압의 반응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형제의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네. 여리고는 저쪽에 이제 요단 건너편에 지금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건너편 맞은편이다 했어요. 거기에 갔어 이스라엘.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린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며 아모린 왕 시온 왕 바산과 옥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그런 그들을 멸한 그런 일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죠. 그러면은 모압이라는 족속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안 적으신 분들은 가서 꼭 오늘 다시 이걸 보고 꼭 이거 반복해서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랬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었어요? 에서. 예. 근데 왜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야곱의 이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이었죠. 근데 이제 그 형 에서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 때문에 원한이 있어서 그랬다 했죠. 그것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여기 지금 모압이라고만은 아 이들이 길을 내주면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됩니까? 모압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모압은 어떤 족속이냐? 모압은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했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모압이 누구인가 나오죠. 모압 족속이. 여기 보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빨리 거기서 나오라 했잖아요.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근데 그 사위들 둘은 안 나와.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할 수 없이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강제로 그 멸망의 도성에서 이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하는 말을 무시했다고 그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롯이 두 딸과 함께 도망을 쳤어. 처음에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불안해서 또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어디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가. 그런데 어디서 술을 구해왔는지 술을 갖고 왔는지 모르는데 이 두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몽땅 퍼마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교라고 있지만은 그 아들을 교육을 시키려 할 때 막 이사를 막 세 번이나 갔잖아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가서 동성애가 만연하고 타락한 그곳에서 그 이제 술 먹고 뭐 이런 어떤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니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인사불성이 되도록 마셔갖고 성관계를 맺어서 거기서 두 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롯은 너무 술을 많이 처마셔가지고 정신이 없어 자기 딸들하고 관계한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게 롯도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관계를, 이야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이럴 수 있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신을 해가지고 큰 딸이 아이를,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모압이라고 하고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오늘날 암몬 자손. 이게 팔레스타인에 가면 요르단의 암만이라고 있잖아요. 암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모압. 근데 이게 모압이 이게 남이 아니여. 뭐예요?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롯이 딸들하고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는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면 그 사람이랑 그 자식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일에 앞장선 그런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야 될지.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이런 짓을 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자녀들 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대 자녀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있잖아요. 아, 막 목사 흉 보고 있잖아요. 장로 흉 보고 막 권사 흉 보고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는 그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 그 자식들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목회자에 대한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어우, 목사님 그러면 이래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장로님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가서 맨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 어쩌고 막 뭐 이렇게 흉보면요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해.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잖아요. 막 집에 가면요 목사님 흉보고 장로님 흉보고 막 권사님 흉보고 이런 흉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인지 모르고. 그럼 그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갖겠어요? 아 목사님이 뭐 훌륭한 줄 알았더니 막 실망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간다 막 이러죠. 자, 그게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뭐 이스라엘 오니까 아니 손대하면 될 건데 이스라엘 어떻게 자기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소가풀을 뜯어먹는 걸 우리를 다 삼킬 거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 짓거리가 뭡니까? 자, 민수기 22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죠. 여기 보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그러죠. 부돌 여기가 뭐냐면 유프라데스 강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발람이라는 선지가 거기 있어. 근데 거기다 사람을 먼 데인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오라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런데 그 6절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강한 이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나 그런 거야. 와서 손자에게 와서 이 백성을 저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니 발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발락이 하는 말이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아니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도 안 믿어. 근데 선지자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줄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 보네. 네, 더 좋아. 아니 안 믿는 사람인데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막 이제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제 고관 대작들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제 발람 선지자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발람을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이 발람에게 이제 갔습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그 이제 발람 선지자에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야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 이제 우상 숭배자들이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니 이제 가서 말했을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왕이 말하기를 당신이 와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당신을 높여주겠다고. 그러면은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 저주를 하고 축복을 받는 사람은 축복할 줄 아니까 아 우리 왕이 당신을 초대해서 와서 일을 하고 이 그러면은 당신에게 그 크게 후사하고 당신을 높이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나는 금과 은과 뭐 별거를 줘도 안 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명예욕 이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 당신들 여기 하룻밤 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테니까 여기서 이제 기다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요. 자 그래 22장 9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그 밤에 이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 그래 계속 보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뽀레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려나. 그들 와서 네가 저주하라 한다 했더니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12절 보겠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저주하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네.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희들 너희 땅으로 가라고. 14절 보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하나님이 가지 말아 있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나 갈 수 없어. 당신들끼리 가요.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1차 초청을 거절을 했다고 사신들한테 이제 왕이 보고를 받았어요. 그냥 있는 아니요. 또 어떻게 돼요? 2차로 이제 발람을 또 초청을 합니다. 그 이제 어떻게 초청을 한가 보겠어요. 거기 22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보리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 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좀 오라는데 안 온 것이 분명 하늘에 가지 말아 했다니 좀 꺼려서 그런가 보다. 꺼리 끼지 말고 막 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돼. 내가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왕이 말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발람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의 반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을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렇죠?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나는 능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덜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말씀에 더하는 사람은 저주를 다고 말씀에 빼기라는 사람은 축복을 제한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나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긴 좋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런 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아니 근데 왜 이 밤에 또 머물라게 아 참 그냥 가 말할 것도 없고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돼요? 그게 좀 존귀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니 그냥 가라 하면 될 건데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뭐 제가 이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저한테 와서 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자기가 보면 이게 뻔히 다 아는 건데 있잖아요.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 속내가 뭐겠어요? 뻔해.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딱 보면요. 제가 이 목회를 30년 이상 하면요. 눈치가 9단이에요. 그러게 돼. 이게 뭐냐면 근데 목회를 몇십 년 해도 눈치 코치가 없는 목사님들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목회를 제대로 못 하죠. 눈치 코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오래 하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치르다 보면요. 눈치 코치가 생겨요. 그래서 딱 물어보면 아 무슨 의도로 물어보나 이걸 자기가 기도해 보면 분명 알고 기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 보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기서 여기 유수가 기다리라고. 왜 이런 짓거리를 해? 그냥 안 물어봐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숙 여기 있는데 효숙이 안 믿는 사람이 막 효숙 쫓아다니면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은 좋아한다고 하면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막 누구 어떤 언니가 소개했는데요. 막 안 믿는 그 막 어떤 형제가 막 나를 쫓아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 형제 예수님 믿어? 아니 교회 안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왜 와서 나한테 물어봐? 물어보는 것은 이게 속에 뭔가 자기에 끌리는 게 있다는 거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건 뭐겠어요? 발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발람의 반응. 그러죠.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나. 아, 처음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1차 초청기 때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지 말으라 했죠.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했죠. 그런데 또 2차 초청을 와서 있으니까 유수가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가래요. 그럼 지난번은 가지 말았는데 왜 이번에 또 가라게? 이게 여러분 어때요? 옛날에는 도대체 이걸 이해를 못했어. 근데 제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처음에 하나님께 가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 또 물어봐. 그러면 어때요? 네가 정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러면 가. 네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한테 와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금방 아까 효숙이 뭐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야. 근데 또 한 일주일 있다 와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은 이제 뭐라 해요? 네 알아서 해. 아니 지난번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와서 또 물어봐달라고 그건 뭐예요? 그것에 대한 자기 욕심이나 어떤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아 지난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이건 하면 안 돼 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뭐라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우리가 부모님한테 그러잖아.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 그런데 어떻게 막 계속 때를 써. 그러면 어떻게 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이제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그러면 이제 발람이 오 보니까 하나님이 너 저들과 함께 가라 하니까 신이 난 거예요.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가지 말아 했는데 존귀하게 해주고 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준다니까 가라 하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어요. 자,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 보면 아침에 일어났잖아요. 빨리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빨리 가고 싶어 이제 빨리 마.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여기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가라겠는데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다 아니다?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명예욕에 재물에 눈이 어두워버린 발람 선지자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칼을 갖고 그 길을 막고 있는데도 그거를 보지 못해. 우리가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 어떤 사람은 명예의 눈이 어두워. 눈이 어두우면은 안 보인 거. 여기 지금 선지자가 영안이 열리세요. 선지자가 명예욕 이런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서 아니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서 있는데 그걸
진노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진노의 그 길을 막으려고 길에 서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귀를 타고 계속 그 종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이거 잘못하면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것 같거든. 딱 서 있어. 그냥 밭으로 들어가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 아니 지금 나귀는 오히려 천사를 보고 있는데 발람은 천사를 못 보네. 이게 기가 막힐로 어리시죠.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나귀가 어떻게 돼? 이거 가다가는 칼에 천사의 칼에 맞아 죽을 거 아니. 길을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나귀를 돌이키려고 채찍으로 때려. 그러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이라. 아우 이거 뭘. 그래서 나귀 갔다가 그냥 담에다가 발람 선제 발을 갖다 대갖고 비벼버렸어. 채찍질 하니까 아니 계속 가라고 때리니까 에이고 그냥 비벼버렸어.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서 딱 서서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보겠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없대. 더 인자 어때 채찍질하는데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거의 주저앉은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놓아요 자기 지팡이로 뭐요? 나귀를 또 이제는 지팡이로 때려. 나귀를 때리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냐. 나귀가 뭐예요? 왜 때려? 왜 때리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때려. 그럼 나귀가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귀도 말해요. 아니 내가 당신의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냐고 나귀가 그래. 그러니까 발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아니 발람이 나귀가 말하면 정신을 번쩍 들고 무슨 나귀가 말을 해 하면서 정신을 번쩍 들어야 될 건데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라면 왜 때려 그러니까 뭐라 해요.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거라고 딱 그런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계속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거역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31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이제 영안을 촥 열어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인제서 영안을 하나님 딱 열어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고 영안이 안 열리면요 가지 말아야 될 걸 지금 이게 위험한 길인데 생명의 길이 아니고 저주의 길이고 파멸의 길인데도 모르고 막 가는 거예요. 예. 여기 근데 하나님 눈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얘기를 해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란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네.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 근데 이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악한 길이래. 파멸의 길이 멸망의 길이에요.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가라고 했던 건 하나님의 본심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 있느냐.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 또 여기서 보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니 기뻐하신지 안 하신지 뭐 그게 어떻게 돼요? 이미 다 나타났잖아요. 근데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요? 뭐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돌아가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 막 안 좋은 걸 하면 안 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계속 보겠어요. 30.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예? 가면 안 되는 길이죠.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 여기 그런데도 아직도 뭐를요? 미련을 못 버리고 있죠. 즉시 돌이켜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를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가. 그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기뻐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계속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뭔가를 행하시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의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멸망의 길이에요 이게. 사망의 길.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 내용이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내가 가는 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그게 다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셔요. 막아. 근데 이 발람처럼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막으시는 걸 몰라. 그게 나기는 알았는데도 몰랐잖아요. 너무 어떤 그런 것에 막 빠져있게 되면 이런 걸 하나님이 계속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아멘. 발람처럼 세상의 돈, 명예, 쾌락 이런 걸 쫓아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절대로 그거는 축복의 길이 아니야.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계속 이게 몇 장이나 이게 뭐냐면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25장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내용을 이어서 할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